선교 현장은 참 고독한 곳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교회의 선택과 흐름에 맡기고 따라가면 됩니다.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교육에 참여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선교 현장은 스스로 만들고 선택하고 스스로 말씀의 소리를 듣고 결정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항상 고민하는 것은 지금 내가 선택하고 가는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곳입니다. 이것이 선교 현장에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지냈던 그런 선지자이죠. 그래서 이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요시야 왕, 그 다음 이 여호아하스 왕, 또 엘리아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유다의 그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다섯 명의 왕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닫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 왕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7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 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은 하나님부터 왔다, 하나님부터 저주하고 하나님부터 쳤다라고 생각하지만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 스스로 심판으로 나아간 것이죠. 7절 말씀에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 하느니라. 죄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만 딱한곳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선택하여 스스로 의롭다 하고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죄이며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마음을 열지 않은 그 결과는 멸망이죠. 심판이죠. 마음에 하나님 없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스스로 해를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 기간이 70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간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은 완전히 낮아지고 철저히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34절,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조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허점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보조할 수 없으셔.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심판대에는 목자와 양떼를 인도하던 그 인도자들은 결코 도망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도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닥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등을 밝힐 그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를 날마다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방법, 나를 멈추고 샤밧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선교 현장에서 가장 은혜가 바로 이것이죠. 한국에 있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예배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겠지만, 이곳에서는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지만 또한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법, 정의와 그 법을 공평하게 나누는 공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알리고 전하고 가르치고 돌이키라고 소리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